소방의 가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온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년 규모로는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꿨는데 이른바 우리 동네 예술 산책이란 콘셉트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작품을 더 자유롭고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고 체험회장도 마련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운하를 따라 형형색색의 금속 조형물이 이국적인 풍광을 자아냅니다. 각각의 의미를 담은 작품은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핵심 컨셉트를 알면 조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작품들은 사랑과 희망, 도전, 그리고 안녕의 의미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전시 공간은 영일대해변과 오천 예술로, 포항 운하, 철길숲 등 포항의 명소들. 보름 전 조용히 개막했지만 누적 관람객은 6만 명, 온라인은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눈도 뭐 보기도 좋고 구경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가볍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항공권을 닮은 보딩 패스를 받아 여행지에 온 듯한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스틸아트 산책노트를 통해 어린이들은 관찰 기록이나 퀴즈를 푸는 추억도 남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행들 많이 못 다니셔가지고 SNS에 올리실 것들도 많이 적으실 건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딩패스랑 같이 하면서 여행에 대한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포항 스틸아트 투어 앱도 개발해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때나 작품을 안내합니다. 작품 설명과 검색, 프로그램과 연계한 짧은 여행 코스 소개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작품을 설명하고 컨텐츠에 참여한 이색 영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해맑고 경쾌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매우 힘든데 이 혜태 작품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조금 더 웃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제약을 크게 받은 문화예술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양정은.